추워. 추워요. 자기야. 아. 언제? 여러분도 코딱지 만져봤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봄입니다.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뒷사이트 예약할 때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한 자리 건너씩 이렇게 사이트 예약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다 꽉 찼습니다. 그래서 차 뒤에서 지금 촬영을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은 마이크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멀리 두고도 말할 수 있으니까 일단 조용히 샤부작샤부작 그렇게 세팅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 완전 기운 차렸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의자를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오늘 약간 편하게 있으려고요. 테이블도 그냥 엄청 편한 거 가지고 왔고, 의자는 이거 선셋체어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 체어가 되게 그 낮은 로우 체어여가지고 이렇게 돗자리 위에 앉으면 편할 것 같았어요. 어, 뭐냐, 반대로 됐어서. 아, 나 힘이 없어. 왜? 백신 때문이야. 이렇게 앉아서 놀 거예요. 떠들 생각이요. 떨어질 때 좀 셌었나 보다. 여러분, 이제 세팅은 뭐 몇 개 없어요. 아무튼 텐트 설치 다 했고 바람막이 해놨더니 그나마 이렇게 조금 차단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조금 낮아, 바람막이가. 바람막이가 조금 더 곱지랗게 훨씬 더 컸던 것 같거든요, 집에 있는 거. 근데 그건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단으로 이렇게 크게 스트링도 다 이렇게 연결해서 박아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데, 요거는 간편해서 좋지만 조금 이렇게 사생활 보호용으로는 약간 조금 부족한 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일단 저 맥주 먹고 싶어서 상큼한 것부터 하나 한잔할래요. 이거는 마이크가 여기 있어가지고 약간 요 입구 쪽이 더러운 것 같은데. 오우야, 음료수야. 시원하다. 산 위에 카페 온 느낌이에요.
guess I thought too much anyway. You go 마시고 천천히 이제 빼놓은 짐들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지금 역광이어가지고 카메라 확인이 잘 안 돼요. 나오고 있는지. 선글라스 재밌죠? 이렇게 반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앞쪽은 구름 있고 이쪽은 완전히 해가 쨍쨍하고 좋다. 여기가 이제 빨리 뚫려서 바람이 꽤 셀 것 같아서 바람막이 가져왔거든요. 잘했죠? 놔볼게요. 아, 바람막 잘 막아지겠다, 그죠? 아이고. 요거 집에서 남은 술 먹어보려고 칵테일 만들어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이거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물은 이따 버리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아가가 먹나봐. 수분이 날아가고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조금 구워주다가 치즈를 넣고 요 유니프레임은 꼬마 프라이팬이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딱이네요. 이거 토치 가져올게요. 아, 안 찍혔어. 이거 토치로 했더니 좀 탔어요, 그죠? 맛있겠다. 어쨌든 치즈가 이렇게 늘어나요. 보이죠, 여러분? 아, 너무 태우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맛있다. 제가 원래는 마가리탄가 뭔가를 해 먹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가져왔어, 소금. 진짜 깜빡하고.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 얼음 넣어왔으니까 여기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라임 가져온 거하고 그냥 믹싱해가지고 소금 없이 먹을게요. 어쩔 수 없잖아.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리콘 지퍼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또 해먹으면 돼요. 이렇게 남은 음식은 가져갑니다. 김 파란 빼가지고. 자, 일단 테킬라. 하나 넣고. 아니, 두 개 넣어. 되게 크니까, 어이구. 트리플 스틱.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리고 똑같이 두 개 넣을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라임 짜서 넣어줄게. 카메라 액정이 어떻게 촬영이 되고 있는지 아예 잘 안 보여요. 제가 가져온 건 이거거든요. 원래 쉐이커도 샀는데 안 가져왔어요. 얼음을 그냥 텀블러에다 넣으니까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맛이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오늘 제빙기도 챙겼었는데요, 집에 다시 갖다 놨어요.
그냥 많이 마실 것 같진 않다. 여기다 떨어볼게요. 끝. 오! 일단 맛을 한번 봐보고. not bad. 너무 맛있는데? 술을 좀 더 해도 되겠다. 이건 그냥 너무 맛있잖아. 계속 마시는데 너무 맛있어.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마가리따로 소금 발라가지고 그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거에 소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소금이 없어. 아, 기가 막히다. 우유랑도 너무 맛있어. 뭐냐. 이거 다 마시고 전 새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아, 미쳤다. 여러분은 지금 술맛을 알아버린 다봉이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아이고 바보다. 둘 셋, 요거는 이거예요. 얘는 두 개. 하나, 하나, 하나 반. 달더라고요. 농이를 까고. 이건 너를 좀 더 벗겨야. 잘 된다는 말을 써줘. 조금 벗기고 해볼게요. 이거를. 나오죠. 근데 요즘에 제가 팔이 아파가지고 힘이 없어요. 이 비율이 괜찮나요? 술이 진하게 맛있네. 밤에는 이거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볼 거예요. 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시원해지기 있어? 너무 시원한데? 아, 미쳤는데 이거? 추워. 추워요. 맨투맨 입고 왔었는데 다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운데? 오늘 하루는 역시 들어오니까 너무 편하다.
전기요도 아예 2인용으로 그냥 큰 거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금 오늘 입으려고 가져온 패딩하고 똑같은 소재의 침낭이거든요. 제가 지난 대부도 차박 때도 사용했었는데 너무너무 따스웠답니다. 요거는 접어서 차에다 다시 넣어놓을 거예요. 이 방킬 가방은 내돈내산 제품인데요. 사실 좀 너무 큰 걸 사지 않았나 싶어요. 겨울 침낭 것까지 생각해서 90리터 샀는데 부피가 꽤나 큽니다. 들어오니까 나발이가 싫네. 세상 행복. 아, 이게 진짜 되게 폭신폭신하거든요. 침낭이. 약간 그 호텔 이불 만질 듯한 느낌이에요. 사각사각 하면서 풍성하니. 아이고, 아이고, 졸린다. 근데 나 너무 센 술을 마셨나? All in the summertime, and I promise you that. Promise you that. 땡땡의 메시에서도 하늘이 잘 보입니다. 잠자리 세팅 완료. 예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편해요. 먹으려고 빼놨어요. 목포에서 가져왔던 새우를 이게 좀 작아가지고 국물에다 넣어 먹을 건데 그냥 저는 몇 개는 쪄 먹으려고요. 기다릴게요 이제. 여러분 대박이에요. 이렇게 춥다고? 아 진짜 주말 딱 지나고 비 오고 나니까 엄청 춥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제 난로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춥습니다. 이겼죠? 제가 집에서 칠리 소스도 싸왔어요. 사실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어. 데킬라 칵테일 짱이에요. 계속 까면서 이거 보고 그냥 넷플릭스도 보고 술도 먹고 그러고 오늘은 놉니다. 순삭인데 순삭? 짠.
칵테일은 텀블러에. 너무 맛있다. 콧물 나고 볼 시렵고 그런 날씨가 좋아요. 지금 딱 좋아요. 지금 계절이 이제 극강의 추위 오기 전에. 매운 소스 집에서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여기에 불닭 소스 넣어가지고 만들 거예요. 이게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약간의 멸치 액젓, 후추, 그다음 뭐 들어갔지? 설탕, 간장 뭐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불하겠습니다. 국물은 진짜 짱이고요. 말해 뭘. 오늘 만난 사람 천재. 엄청 맛있어. 국물이 진짜 맛있는데 꼭 쪽파를 많이 넣어보세요. 해랑 조금씩 넘어가나 봐요. 너무 예쁘다. 소스 미쳤어. 고구마 먹고 이거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네. 저 이거 옛날에 되게 잘했는데. 안 되네. 뼈가 굳었어. 뼈가 굳어. 이제 고구마를 쿠킹 오일에 싸고 불을 바이어. 헬리콥터가 엄청 많이 지나가네. 메쉬 소재예요. 유리가 아니라. 그래서 더 좋아요. 유리 너무 힘들더라고. 그 필 모아서 해보니까. 장작에 불이 너무 안 붙었었는데 지금 이제 좀 붙은 것 같아요. 불이 안 붙으니까 진짜 너무 추워요. 패딩을 입었는데 마이크 어디다 달아? 이거 진짜 따뜻해. 그거 진짜 가벼워요.
이제 불 옆에 좀 앉아 있어볼까요? 반짝반짝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무슨 나무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요. 이제 드디어 불이 붙었어. 내 고구마 넣어야지. 펼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이거 패딩 후드도 있어요. 근데 후드 꺼낼 만큼 춥진 않아요. 와, 아까는 엄청 추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람도 조금 줄어들었고 옷도 이렇게 입었더니 불도 다시 살아나고 엄청 덜 추워요. Hey, stop, 참 무책임해. 왜 자꾸 들었다 놨다 해. 헷갈리게 친절은 사양할게. 오해하게 하지 말아요 날. Yeah. 들어봐. 가뭄 같은 마음엔 뭐라도 담비가 돼요. 돼요. 무의미한 말에 자꾸 내 맘이 설레요. 그래요. 아름다운 그대와 단둘이서 걷고 싶은데. Oh, oh, you. 날도 그대 앞에 빛을 잃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들이 날 힘들게 해요. 잘못한 게 없이도 그대는 죄인이 돼요. 날 서운하게 해요. 당연한 거 아는데 욕심이 나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그대 앞에 서면 달라지던 어제의 다짐들. Hey, oh, oh, you. 준 달도 그대 앞에 빛을 잃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들이 날 힘들게 해요. 너가 너무 딱딱해 얼굴에 밖에 부분은 내게 다 다가와줘. 날 바라봐줘. 이제 날씨가 진짜 추워요. 난로 가지고 다녀도 되겠어요? 진짜. 특히 뭐 밖에서 이렇게 불멍하면은 괜찮은데 쉘터를 가지고 다닐 거면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밤에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난로 있어야겠어요. 춥다. 근데 요즘 날씨가 안에 들어가기 싫은 날씨야. 별도 보이지 하늘의 구름도 아직도 깨끗하게 잘 보여요. 하늘이 깨끗해지고 달도 엄청 잘 보이고 내 머리 위로 대왕 거미줄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눈뽕이었네요 이거. 죄송해요. 이러고 있어야겠다. 고구마 진짜 짱이다. 여러분, 패딩에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 따뜻한 거 말고, 체온 유지 말고, 이렇게 턱까지 가려주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죠? 하지만 등치는 단의 알통이야. 엄청 가벼워요. 진짜 경량 약간 입은 것처럼 가벼워서 너무 편합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의 집 앞으로. 아, 저번에 이제 차에서 다 같이 노래를 듣는데 주로 저희 첫째 조카가 이제 DJ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우리 둘째가 안 좋아하는데 형 때문에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가사를 다 외웠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불러. 그러면서 나랑 별 보러 가지 하늘래 하면은 아니 나가면 목이 물려. 아니야 더워 싫어. 계속. 아 웃겨가지고. 나 저 매운 오뎅탕 먹어야 되는데 오늘 뭔가 계속 조금씩만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요. 밥은 안 먹었어. 너무 좋다.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이렇게 찬바람이 싹 가요. 그때가 진짜 좋아요. 또 떠올리냐. 별이 내 눈앞에 딱 있어서 그런가. Say hello hello. Should we be walking apart? I'm already gone. I just wanna say. 여기 약간 그 도시의 루프탑에 와 있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야, 아, 고구마 먹어. 내 마음이요. 먹었단 말이야. 왜 입을 못 벌려? 아, 해. 먹었단 말이야. 남의 몸이 진짜 맛있어. Counting the stars that fill the dark of the night sky. The time is right. Hope you feel the time is right. Tonight. 의자가 편한 것도 또 한몫합니다. 그리고 이게 쿠션감이 있으니까 아, 안 웃게. 짱인데. 아, 아 오랜만에. 오랜만에 너무 편한데. 이럴 때 우리 남편도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서방도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 응?
내가 얼마나 우리 서방을 사랑하는데요? 보고 싶군요. My darling, my darling, my love. 끝. 설거지하고 씻고 그리고 들어왔어요. 완전히 상쾌합니다. 오늘은 요 침낭으로 다 열어가지고 잘 거예요. 여기가 지금 바닥이 데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평하게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옆에 팀 철수예요. 아직 어린 아가가 있어서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 아까 화장실 가서 봤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막 이렇게 쑥꼼댕이더라고요. 근데 혼자 그렇게 막 좋다고 아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카메라 보고 엄청 떠들었는데 어두워서 안 보였겠지? 그러길 바래요. 안 그랬으면 진짜 빙고 같을 것 같아. 아, 너무 좋아요 이랬는데. 아, 못 살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대로 이렇게 누우니까 너무 좋아요. 폭신폭신하니 졸려. 바로 졸려. 밖에 불도 끄고 왔고 이제 내부 랜턴만 끄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 내일 아침에 봐요. 여러분 잘 잤습니다. 아, 어제 새벽에 조금 추워가지고 그냥 패딩을 입고 잤어요. 제가 지금 이게 반팔 티거든요. 잠옷으로 가져온 티가. 아 좀 춥더라고요. 아 근데 여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하늘에 구름이 다 보이는 거야. 별론 거야 뭐야. 마셔볼까요? 아우. 이 케이스 어디 갔지? 지금 8시 13분이에요. 근데 여기 진짜 지금 해가 너무 뜨거워서 완전 정통이거든요? 아침에 좀 잠옷에 선글라스 하고 있지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때려요, 때려. 이렇게 데워볼 생각이에요. 아까 식은 오뎅은 넣고 뜨거운 오뎅으로
커피를 이제 먹어볼까요? 나 하나 맛볼래. 안 뜨거워. 끝. 고등어 이쪽에 넘겼습니다. 그냥 쨍쨍쨍쨍.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데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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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너무 좋아요. 내 발도 지금 행복하대. 내 살들도. 지금 완전 땡볕이에요. 밤하고 기온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나?